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 모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계시고 또 어떤 곳에 계시든지 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사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저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앨범을 냈던 그 앨범의 타이틀,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쁘게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화요 모임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주는 그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정말 많이 누리시면서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현재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바라보고 또 꿈꾸시면서 또 그 안에서도 또한 기뻐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또 원하고 여러분들을 또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께서 그 탄생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소망,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더 영광
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나귀의 울음소리 마구간 가득해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를 드리네 늘 반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 천사들이 나타나 주나심 전했네 예수 내 구원자 생명의 그 이름 평화의 왕이 나셔 주님께 가장 귀한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내 구원자 생명의 그 이름 평화의 왕이 나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되신 주,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요,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지내 누구도
주 앞에 나가 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목소리를 열어서 노래할 수 있다면 함께 같이 노래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노래하실까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의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
능력과 영광 영원히 선포되리.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당신이 나실 때 하늘에서 온 천군과 천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저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놀라운 현재의 소망이 된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의 기쁨을 담아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경배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대림절을 보내는 모든 시간 안에 우리 하나님을 풍성히 기뻐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또 온 열방에 그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사용해 주시고 각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넉넉하고 또 넘치도록 드리는 그 섬김 또한 하나님 사용하셔서 지금 이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알게 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또한 주님,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마음 우리도 품고 주께 응답하는 이 시간들, 또 우리 각자의 삶들, 또 교회의 응답, 또 선교단체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모든 공동체에 그 기쁘게 응답하는 일들이 이 성탄절 기간 안에, 또 성탄절 안에,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신 자리 안에서 작은 박수라도 또 박수로 주님께 찬송을 돌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말씀과 예배 인도가 없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찬양으로 또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 예배 안내와 모든 광고들을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채널을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예배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부 안에 있는 그 화요 모임 예배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SNS 안내입니다. 이전에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검색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되어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및 헌금에 대한 다른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예수원도단 본부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요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이지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찬송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그라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전하세. 크리스마스.